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나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?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. 여러분 오늘 주님을 안 보십니까?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십니까?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목마른 심령에 채워질 영원한 생명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고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선교계의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의 신앙이 수박꽃다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신령이 주님 만나러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날에 천성이 입성하는 날까지 어떤 상황도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생명각가로 힘차게 걸어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. 아멘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도 엄청나고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.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? 아멘. 하나님 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.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잠깐만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